그럼 아니, 교수님 사랑에도 네. 혹시 유통기한이 있어요? 네. 사랑에도 혹시 유통기한이 있어요? 그럼요. 그래서 그럼요. 있어요? 있어요? 유통기한이 있어요. 그거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아니 근데 뭐야 그 인간극장에 나온 할머니 할아버지 그 두 분은 마지막까지 사랑하시더라고요. 맞아 맞아. 그래야 영화를 찍을 수 있어요. 그래야 영화를 찍을 수 있어요. 응?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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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아니 아니 진짜 사랑하는 그 뜻이 아니라 형님 야 냉정한 사랑 그게 아니라 과학이 아니라 감성이 아니야 그게 아니라 그렇게 유통기한이 없는 사람이 가끔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영화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자 그러면 사부님 네. 사부님의 유통기한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사랑의 유통기한이 있다면 세 가지 결심을 했는데 네. 이제 내일 죽어도 여한이 없는 사랑을 한번 해보겠다. 오~ 여보 보고 있지? 사랑의 유통기한이 있다면 만년 아닌가요? 만년 아닌가요? 아주 영화를 찍으시겠지. 영화를 찍으셔. 모순이잖아요, 모순. 준경사님. 그런데 흔히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사랑의 유통기한이 있냐 하는 네. 질문은 와. 되게 열정적인 네, 사랑의 시간. 아, 유통기한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 정도는 뭐, 이 정도는 양보돼요. 네, 맞아요. 네. 네. 그렇지만 우리가 그 열정만으로 일상생활을 살 수가 없어요. 네, 그거는 정상적인 업무에 집중할 수 없고.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사랑에 빠진 사람의 뇌를 찍어보면 약간 강박장애 환자의 뇌랑 유사할 정도로 정신질환자의 뇌에 가까워요. 어머, 생각해보시면 진짜 무섭구나. 네, 생각해보면 가장 높은 곳으로 집계됐습니다. 출장만 아니면 하리 씨랑 데이트하는 건데 출장을 미뤄? 안 되겠지. 맞아, 맞아. 그래서 그 고민을 네, 생각해 보면 저 사람이 나한테 왜 저 단어를 썼지? 거기에 왜 도를 붙였지? 왜 은을 붙였지? 왜 이모티콘 안 붙였지? 그걸 되게 신경 쓰고. 맞아, 맞아, 맞아. 왜 왜 크크 안 했지? 막.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왜 성 붙여서 내 이름 부르지? 이런 그렇죠. 거. 그렇죠. 네. 갑자기 왜 이름을 부르지?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는 진짜 안 하는 행동. 그렇죠. 당연히 안 하는. 누군가가 만약 나한테 이런 행동을 하면 얘 뭐야? 그런 행동을 되게 묵인하고 사랑하는 사람끼리 하거든요. 사랑하기 때문에 이해되고. 네. 그런데 사실은 그 상태로 우리가 계속 오래 살 수 없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사랑하는 사람들은 항상 내 사랑이 되게 특별하다고 생각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주 잘 정해진 단계를 거쳐요. 그 단계가 이제 어떤 단계냐면 처음에 이제 사랑에 빠지게 되는 단계인데 그때 몸에 이제 아드레날린이 막 분비되고 진짜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는 허둥지둥 말 잘 안 나오고 그 사람 생각으로 심장이 너무 뛰고 심장이 떨림도 날 뛰는 기분도 맘대로 되질 않죠. 그 사람 생각으로 심장이 너무 뛰고 생각만 해도 너무 흐뭇하고 막 웃고 하고 너무 예 보고 싶고 웃고 왜 저 와 혼자 괜히 막 웃고 아 나 너 생각나서 혼자 막 웃어 요즘 막 이런 거 하는 거 이러잖아요 와 너 때문에 웃어 막 이런 거 너 때문에 웃어 막 이런 거 와 그런 거잖아. 지금 인생 최고의 연기를 봤어요. 아, 나 너 생각나서 혼자 막 웃어 요즘 막 이런 거 하고. 역시 배우야. 와, 진짜 대단하다.
그러다가 이제 서로 사랑하게 되면 이제 아드레날린 상태에서 도파민 상태로 옮겨오게 되는데 도파민은 일종의 강박적으로 중독돼서 너무 보고 싶고 같이 있고 싶고 만나면 더 강한 스킨십을 하고 싶고 계속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그 단계로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시기가 유효기간이 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마냥 그렇게 일상을 무너뜨리면서까지 온통 사랑 생각으로 인생을 보낼 순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다가는 이른해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른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옥시토신 단계로 옮겨가는 옥시토신. 거예요. 옥시토신 많이 들어봤는데 어디서? 들어봤는데? 옥시토신 들어봤죠. 네. 네. 얘는 어떤 거냐면 같이 없으면은 불안해요. 예.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결혼하고 네. 한 5년? 결혼하고 지금 한 4년. 4년. 네. 지금쯤 어떠세요? 예를 들면 집에 안 들어오면은 아내분이 막 전화하는 거. 왜 빨리 안 들어와? 빨리 집에 들어와. 네네. 전화하고 또 집에 갔는데 아내가 없으면 막 불안하고. 예, 네, 항상 불안하죠. 지금도 불안하고요. 무슨 사고라도 났나? 그러니까 같이 있으면 그냥 그 자체로 되게 마음이 편하고 안정돼서 그냥 각자 자기 일을 하면 되는. 이걸 보통 안정기라고 하나요? 안정기인 거죠. 좋은 거죠, 이거. 딱히 계속 같이 뭘 하지는 않는. 심지어는 같이 뭘 안 해도 되는. 때로는 안 하고 싶은. 어떤 경우에? 사부님의 이야기인가요? 저는 뜨겁죠. 저는 뜨겁죠. 많은 경우에 그렇다. 많은 경우에 그렇다. 많은 경우에. 사부님은 드문 경우. 네, 그래서 아드레날린, 도파민, 옥시토신 이 세 단계를 우리가 삶에서 이제 느끼는데. 그 세 단계를 이제 현명하게 잘 받아들이고 보내야 되는 거죠. 그럼 이게 지금 궁금한 거. 네. 아드레날린, 도파민, 이 옥시토신이 기간이 어느 정도인 거예요? 시간으로 따지면 사람마다 이제 다릅니다. 네. 네. 그래서 만약에 보통 첫 번째 단계에서 빨리 만나서 막 며칠 만에 계속 매일 보고 이러면은 이제 진도가 조금 빠를 거고 짧아지는 거구나. 네. 서로가 탐색기를 좀 오래 가질 수도 있는 거고. 탐색기 시간 후에 또 굉장히 가까워질 수도 있는 거고. 대부분 이렇고 이제 드문 경우에 이제 사부님 같은 경우는 그 기간이 어떻게. 저는 옥시토신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옥시토신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 아직 느껴본 적이 없는 거지. 저랑 똑같아요. 저는 글로만 알아. 그러니까.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옥시토신이랑 옥시토신 잘 모르겠어요. 사모님 옥시토신이라고. 네네네. 이상으로 뜨거우니까 뭔가 거짓말할 때 손 불안해가지고. 네, 막 이렇게. 불안해가지고 이거 사실 이렇게. 넘어가자 이거예요, 넘어가자. 너무 재밌어요 지금. 네. 장난 아니에요. 그래서 이 그래프가 옥시토신? 결혼을 하고 3, 4년밖에 안 된 네. 동현 씨 같은 분에게 네. 꼭 보여드리고 싶은 그래프예요. 저요? 어떤 그래프지? 이게 이제 옥시토신 그래프라는 건데 네. 옥시토신 그래프요? 네. 네. 이게 어떤 그래프냐면은 여기 지금 이제 위에서 내려오는 두 개의 선이 있죠. 네. 하나는 파란색, 하나는 빨간색. 네. 네. 이 선이 뭐냐면 남편을 봤을 때, 아내를 봤을 때 분비되는 옥시토신이에요. 네. 근데 여기 요 포인트가 어떤 포인트냐면은 아이를 낳는 순간이에요. 아이를 낳으면은 옥시토신 분비가 남편이 아내를 볼 때, 아내가 남편을 볼 때 옥시토신이 떨어지는 거예요. 네. 그런데 왜냐? 애 신경 쓰느라 서로에 대한 옥시토신 분비는 줄어드는 거예요. 잠깐만. 아드레날린, 도파민, 옥시토신이 좀 떨어진다고? 여기서 이제 더 떨어진다고? 더 떨어지는 거예요. 와.
옛날에는 같이 있으면 좋고 그래도 마음이 편안하고 이랬는데 온통 애착이 애한테 가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아내가 남편을 볼 때 별로 그렇게 되는 시큰둥? 남편이 아내를 볼 때도 시큰둥. 오. 예. 네. 애 좀 더 집중하라고 아마 우리 몸이 그런 변화를 만드는 것 같아요. 아~ 그런데 와. 중요한 건 아내의 몸에서 남편의 몸에서 옥시토신이 떨어지는 정도가 달라요. 어? 그럼 파란색이 누구고? 파란색이 남편의 몸에서 분비되는 옥시토신. 네. 빨간색이 아내의 몸에서. 그럼 완전 아이한테 가는구나. 아내가. 아내는 훨씬 더 급격히 떨어지는데 네. 남편은 그보다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모성애 이런 그런 것 때문에. 그러면 진짜 궁금한 게 그러시게, 네. 사부님은 어떠세요? 자녀분이 세 분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 저 요 시기에 그 저 요 시기에 애를 낳고 전혀 옥시토신이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저는 옥시토신이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저는 아주 미꾸라지네, 미꾸라지. 저는 저는 애보다는 아내였는데 보통 사람들은 비율이 떨어져요. 되게 희박한 확률의 삶을 사시는. 떨어지는데 그럼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요 시기에는 남편이 아내에게 섭섭한 일이 많아져요. 그래요? 남편이 맞아요. 아내가 좀 나아도 맞아요. 남편이 맞아요. 아내가 좀 나아도 신경 써줬으면 좋겠는데 맞아. 애만 신경 쓰느라 나를 너무 신경 안 써줘. 화장실 혼자 갔다 왔어. 진짜 잘했다. 이 시기에는 아내가 애를 더 많이 신경 쓰는데 여전히 남편은 아내가 좋거든요. 그래서 옥시토신이 유지돼 있거든요. 물론 점점점 비율은 줄어들지만. 그러니까 먼저 떨어지는구나. 이렇게. 네, 먼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섭섭한 거예요. 근데 먼저 떨어지는. 섭섭한. 근데 사실 저는 좀 종종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제 아이가 뭐 네 살, 두 살 정신이 없게 바쁘잖아요. 네. 근데 가끔은 아이한테 신경 쓰는 건 알지만 저도 와이프랑 이런 사랑하는 부부고 아이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 애들의 인생도 있는데 예를 들면 쉬는 날에 진짜로 제가 삐진 적이 있어요. 쉬는 날에 가끔은 이제 항상 아이랑 같이 있으니까 둘이 한번 이제 어디 쉬는 날 언제 쉬니까 같이 어디 가서 쉬자 여행 가자 얘기를 했는데 그럼 애기 데리고 어디 갈까? 뭐 애기 위주로 항상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도 또 뭐 하자 이러면 또 애기 얘기하니까 난 이 집에서 좀 약간 찬밥 약간 느낌인 인가?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와이프 그게 아니다. 항상 오빠 최우선인데 아이의 그거다. 근데 그땐 제가 삐졌지만 이걸 보니까 아 와이프가 이 아이를 더 돌보게끔 사람 몸이 자동으로 하는 거구나. 제가 이해를 그 사람의 의지와 상관없이 아이 아직은 이제 혼자 스스로 생존할 수 없는 아이를 위해 엄마가 최선을 다하도록 우리 몸이 뇌가 디자인되어 야 지금 동현형 말고도 지금 많은 분들이 봤을 때 이걸 보면은 내가 이해를 하고 인정을 하면은 사이가 더 좋아질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해해줘야 돼. 네, 네. 그러니까 이걸 보시고 섭섭해하지 마시라. 되게 자연스러운 과정이고 네. 이 시기가 원래 우리 뇌가 그렇게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으니까 이걸 알면은 조금 감당할 수 있죠. 그러니까 사람은 확실히 뇌가 하는 거네요. 네. 더 놀라운 건 지금 밑에서 올라가는 그래프가 두 개가 있어요. 뭐예요? 네. 이건 뭐냐면은 아이에 대한 엄마와 아빠의 옥시토신이에요. 아이에 대한 애착. 애착을 보여주죠. 이게 남편이고요. 이게 아내예요. 그러니까 아내. 엄마. 자, 아내는 애를 낳기 전 임신하는 순간부터 애에 대한 애착이 시작돼요. 애에 대한 옥시토신이 막 분비되는 거예요.
이런 기분이구나. 그래서 애를 낳는 순간이 되면은 뭐 난리가 나는 거예요. 애착이. 애 온통 애 생각. 아, 맞아요, 네. 온통. 그런데 아빠는 물론 뭐 배에다 대고 막 얘기도 하고 만져도 주고 얘기해봐. 그러면 이제 뭐 얘기도 해요. 근데 사실은 실감을 못해요. 못해요. 진짜 못해. 그렇죠. 왜냐면 자기가 품고 못해. 있지 않으니까. 이거는 제 진짜 친한 친구들도 지금 아이들이 이제 조금 커가지고 하는데 아이가 딱 나왔는데 뭔가 그런 부성애가 확 생기지 않는다는 거. 맞아. 맞아. 네. 그래서 그 고민을 막 얘기했었어. 아, 네. 맞아. 우리는 나오는 순간 막 부성애가 나와가지고 아이고 내 새끼 이럴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뭔가 낯설대. 맞아. 아~ 네. 그러니까 뭔가 애기를 낳으면 제가 생각하는 느낌이 이게 정확한 게 수치가 진짜 정확한 게 애기를 낳으면 뭔가 바로 아이가 아빠 아빠하고 따라다니고 막 아빠 막 사랑해 뽀뽀 이게 다 될 것 같은데 그냥 아니, 누워서 우유 먹고 잠만 자거든요 계속. 그러니까 애는 맞는데 그냥 밥 먹을 때만 일어나고 자요 계속. 그러니까 잘 모르다가 조금씩 막 기어다니면서 쫙쫙 올라오고 걸어다니고 말 아빠 아빠 하면서 쫙쫙쫙 그때부터 올라와. 그러니까 한두 살 돼야지 이게 막 내 애고 그래. 막 네. 그래서 약간 남자들끼리의 충격적인 비밀을 폭로하자면 예. 사실 방송에서 아이가 태어날 때 엄마는 너무 고통스러워하다가 산고 끝에 이제 아이를 낳으면 정말 희열의 표정을 보여주잖아요. 예. 네. 근데 거기 옆에 이제 남편이 서 있단 말이죠. 그리고 아이를 보면서 막 내 인생에서 가장 감격적인 순간인 것처럼 예. 예, 이야기를 하고 막 누군가는 울고 예, 경이로운 눈으로 아이를 안고 예. 예, 너를 보기 위해서 내가 그동안 살아온 것처럼 표정을 짓는데 사실은 그때 그렇게까지 충분히 이 아이의 탄생을 예, 감동하지 않을 수 있다. 아~ 살짝 연기일 수? 그리고 그런 감동을 안 느꼈다고 해서 죄책감을 가질 필요 없다. 아~ 형은 어땠어요? 나? 아이들 낳아봤으니까. 이런 마음이었어요? 아니? 너무 경이로웠네. 너무 경이로웠네. 야, 이거 뭐 아니 오늘 뭐 경이로웠어. AI 특집이야? 눈치싸움이야 뭐야? 눈치싸움이에요 지금? 황홀했어. 네,